자, 6과 시작을 해볼게요. 자, Life in the Sharing Economy인데, Sharing Economy가 공유 경제입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에서의 삶, 이건데. 자,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고도, 이거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할 건가요? 라고 해석도 되는데, 자, What should we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우리 뭐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 표현 배웠죠? Why don't we? 동사 원형. 뭐뭐 해보는 게 어때?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쓰시면 돼요. Why don't we?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 Go camping. 캠핑 가는 게 어떠니? 이거죠. 그런데요, we don't have a tent. 우리가 텐트가 없어요. Should we buy one? 우리가 하나 사야 될까요? One은 품사 뭐라고 했어요? 대명사 배웠으니까 이 원이 가리키는 건 앞에 썼던 텐트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 하나를 사야 할까요? 라고 했고요. 또한 Who will take care of our dog? Take care of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 개를 돌봐줄 건가요? 라고도 물어본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 know some apps 나왔는데 문장 구조 보실까요? 주어 왔죠. 동사 know 그 다음에 some apps가 목적어인 명사.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야겠어? 끊어야죠. 그죠? 끊고 이 앱을 수식할 수 있는 게 맞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관계사절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that을 잘 보시면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거고 무슨 절? 그렇지. 형용사절이니까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면 can help us 뭐할수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앱들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 되셨죠? 다음 페이지. 이 정도는 쉽죠? 자, 다음 페이지. 자, borrow from your neighbors인데, 예, 이 borrow는 빌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from은 뭐뭐로부터도 있겠지만 누구누구에게. 그럼 누구에게서? Your neighbors니까 이웃이죠. 여기 이웃이긴 한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뭐뭐로부터 borrow 빌려라 이거죠. Ask your neighbors help. 자, 지금 보시면 ask 대문자. 대문자죠. 이거 이름이에요. 그래서 ask your neighbors는 주어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리고 help, 동사죠? help 몇 형식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3형식, 5형식 배웠거든? 그런데 3형식일 때는 help 뒤에 뭐부터 바로 나온다고?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바로 보이면 3형식.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럼 5형식이잖아. 우리가 배웠던 거. 5형식의 help라고만 적어보고, 우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럼 주어, 그리고 help, 5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누구부터? 명사 오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온다고 배웠니?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배웠죠? 이게 몇 형식이다? 이게 5형식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어 여기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문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목적어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으니까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혹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하면 되죠. 쓰시고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주어는 목적어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건데 people이 목적어죠. 그리고 easily는 부사예요. 부사니까 목적격 보호가 아니겠죠? 그럼 목적격 보호 어디 있단 얘기야? 지금 문제로 셈이 문제를 낸 부분.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겠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지만 목적격 보호 자리는 누가 올수 있다?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답이 될수 있다고 했으니까 find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이 find 앞에는 누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to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to find로 하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인 find로 답을 하면 되겠고, finding은 답하면 안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to find는 준동사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준동사에 뭐가 필요하겠어?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그게 items죠. 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명사로도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안 끝났죠. 그럼 보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잘 봐. 쌤 여기다가 준동사라고 한번더 문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왔죠. 얘가 지금 준동사의 누구 자리라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쓴 거예요, 쌤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끝났어야 돼, 얘도. 근데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대시라는 글자가 또 왔죠. 보이세요? 자, 이것도 잘 보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대시 어떤 대시인지 좀더 봐야 되거든? 뒤에 보니까 데이가 주어져. can borrow인데,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borrow는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러면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지금 borrow하고 from 사이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죠. 자, 지금 다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주어 왔고, 동사 왔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그림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 무슨 that이냐? 그렇죠.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목적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는 역할은 형용사절로 똑같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치 수식으로 그려주면 되거든.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또 그릴게요. 이렇게 수식 표시 그렸고, 끊어놓고, 목관대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만 먼저 해석을 해볼까? items부터 여기까지만요. 이 부분만, items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보자는 거야. 데이가 누구죠? 데이가 그들인데, 그들이 누구야? 사람들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이죠. Others는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수 있는? can borrow니까 빌릴 수 있는 items, 물건들. 다시 한번, 어떤 물건?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릴 수 있는 물건들까지는 되죠. 자, 이번엔 주어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ask your neighbors라는 이 단체는요, 그 다음 어디서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 people을 해석을 해야겠지. 자, ask your neighbors는 사람들이, 자, 이제 어디서 할 거야? 우리 방금 했던 부분. 어떤 물건?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릴 수 있는 물건을 to find,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무리 돕는다,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해석되셨어요? 크게 보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는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야, 이제. 좀 길어졌죠? 길어졌죠? 이게 다른 거야. 너네가 공부했던 거하고 얘하고 조금 다른 거잖아. 그래서 쌤이 늘 강조하지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 달라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분사 플러스 알파라고 배웠고 또 하나가 관계사절 배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거지. 보이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공부했으니까 쌤이 help 들어가 있는 문장은 주제문. 또 얘기했어요. 독해에서 남이고 주제문이라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sk your neighbors라는 단체는 사람들이 뭐할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릴 수 있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죠. 해석되셨죠?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다음 문장. 자, 먼저, first, 먼저, users, 사용자들은요,
download the app.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일단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요. 병렬 구조. 그래서 search for가 나왔는데 얘들아, search for 할 때 search가 자동사예요. 그리고 for는 무슨 사겠어? 그렇지. 이게 전치사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search for는 쌤이 따로 한번 적어볼게 여기에. search for는 이 뒤에 명사를 써요. 요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거든. search for를 통째로 보고 이 명사를 뭘로 보면 되겠어요? 얘를 목적으로 보면 되거든. 해석은 뭐뭐를 찾다예요. 뭐뭐를 찾다. 나 찾고 있어요. 하면 I'm searching만 하면 끝나죠. 그건 자동사라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 I'm searching for 하면 뒤에 목적어를 뭔가 써야겠지?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search for 명사하면 뭐뭐를 찾다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럼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붙였으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하다고 했잖아.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Another user죠. Another는 형용사라고 했어.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 씁니다. 한번 더. 형용사인 another 뒤에는 뭘 쓴다고? 단수 명사를 써요. 항상 이건 배웠던 거니까 형용사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명사겠어? 단수 명사겠죠. 써볼게요, 일부러. 쌤이 지금 왜 써줬냐면 이 단수 명사가 누구 자리야? search for에. 목적어 자리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장 어때야 돼? 끝났어야 되거든. 보이죠? 근데 안 끝났죠? 이번에도. 그리고 대시 왔어요. 자, 대 뒤에 또 마찬가지. 누구 자리에 빠졌습니까? 주어 자리가 빠졌죠. 그리고 뒤에 뭐부터 왔어? 동사 왔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격이지?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한번 더. 얘는 무슨 절이니까? 그렇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잘 봐야 돼. 여기 봐.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만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동사는 왔죠? 그럼 목적어는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 자리만 빠져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이다라고 배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쌤은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주어 자리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만 빠져 있다는 것은 동사도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 혹은 보어까지는 다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이제 쌤이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돼. 이 문장 때문에. 지금 보면 주어만 빠졌으니까 동사 왔고 목적어 왔어. 그치? 그럼 목적어인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서 문장 끝났어야 되는데, 끝났니 안 끝났니? 안 끝났죠. 자, 이 부분이에요. 안 끝났고 뒤에 또 뭐가 붙었냐면 주어 동사가 또 붙었죠. 보이세요? 요것도 그려보자 이제. 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앞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더라. 그럼 쌤 뭐라고 했냐면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구문할 때 배웠죠?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관계사절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they need 다음에 누구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동사에, 맞아요. 동사에 목적어가 빠졌죠. 쌤 이렇게 써볼게 이제. 동사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이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럼 해보자. The item they needed. 그러면 이 they needed는 앞에 있는 아이템을 수식하는 구조가 됐겠죠? 구조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they가 누구였냐면 사용자들이거든? 아까? 그럼 사용자들이 뭐 하는?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까지 되죠? 물건을 has. 가지고 있는까지 되죠. 가지고 있는 또 가는 거야.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봐봐.
이 유저라는 단어에서 집중해서 보시면 이 단어는 지금 잘 보시면 뒤에서도 수식을 받고 있고 앞에서도 수식을 받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앞과 뒤에서 다 수식 받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해석을 어디서부터 하자? 뒤부터 하자. 그리고 마무리는 여기 이렇게 마무리. 자, 지금 해석을 어디를 연습해야 되냐면 another user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부터 한다? D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돼, 일단. 그럼 해봐. 어떤 물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has,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치, 또 다른 user, 사용자까지는 되죠. 그럼 사용자, 얘도 목적어니까 을을 붙이겠네. 사용자를 search for, 찾는다. 그렇죠. 되시죠? 지금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그냥 단어 갖다 해석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할 수 있겠어요? 연습하세요, 요거. 구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이제 요게. 되죠? 한 번 더 해보자. 먼저 사용자들은 뭐 해야 된대?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다운받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 해석해야죠. 그지? 그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용자를 search for, 찾는다 이거죠. 해석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then, then. 그런 다음이에요, then.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인데 이 then이라는 글자는 품사가 부사예요. 그런 다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they pick up the item. 그 물건을 pick up, 뭐 하겠어요? 그 물건을 찾아와요. 그 물건을 찾아와서, 찾아와서는 그 다음 뭐 하냐면 return 보세요. 자, return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되돌아가다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지? 되돌려주다가 있었거든? 이거 구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쌤이 구별 한번 해볼게. 이거 고민할 거 아니거든? 자, 주어 다음에 쌤이 return만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 만약에 뒤에 올 거라면 부사 또는 뭐 부사구 이렇게 쓴다. 이러면 몇 형식인 것 같니? 그렇지. 이게 일형식이겠죠. 이럴 때 뜻이 바로 되돌아가다예요.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있지. 그게 이때 return의 뜻이야. 근데 지금 책에 있는 걸 보면 return 다음에 지금 is라는 글자가 왔잖아. 요게 왔죠? 부사예요? 아니죠. 얘 누구야 그럼? 목적어잖아. 요건 그렸지. 이번에 따로 하나 더 그려볼게, 쌤이. 주어를 썼고 return을 썼어요. 이번에 뒤에 뭘 썼냐면 명사를 썼어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림이 다르잖아. 그럼 여기 있는 return은 몇 형식이냐? 이걸 3형식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는 왜 잘했겠어? 이게 목적어예요. 그럼 이럴 때 return은 되돌아가다의 뜻이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를 반납하다. 되돌려주다. 반납이란 말 알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반납하다.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return은 목적어 있었으니까 3형식 동사로 보면 되겠고 얘가 목적어죠. later는 나중에예요. 자, 그럼 나중에 그것을 반납한다 이거죠. 그 이시 뭐겠어요? 가지고 온 물건을 반납하겠죠. 그죠? 그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 찾아온 다음 뭐 한다고 했어요? 그걸 나중에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반납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구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자, Jamie, December 12. 자, 2019년 12월 12일 재수민인데 봅시다. I, 주어고요. Ask for, 동사예요. 근데 ask for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쌤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ask for 하나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정확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봐셔야 되냐라면 목적어까지 봐야 돼요. 목적어 어디 있어요? 보드게임이죠? 이게 목적어잖아요. 게임. 그러면 아, 게임을 뭐 했다? Ask for,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 이렇게
목적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게임이 아니라 질문을 여기 나오면, 퀘스천이 나오면 질문하다. 그래서 ask for 요청하다, 부탁하다, 질문하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요청하다 뜻이 많아요. 요청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request라는 단어 아세요? request? request라는 단어가 요청하다라는 뜻이거든. 요 단어가 ask for하고 같은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했어요? 보드게임을 요청을 했고요. 병렬구조. 그래서 got. 동사 왔죠? 과거 동사. got one. 그럼 여기서 one은 품사가 뭐라고? 그렇지.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게 누구예요? 보드게임이죠? got one in less than 30 minutes니까 30분도 되지 않아서. in less than 30 minutes인데 less than은 뭐뭐 미만이란 뜻이에요. 원래 less than은 뭐뭐 미만 기본 뜻은. 그래서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보드게임 하나를 뭐 했어요? 받았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나는 보드게임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30분도 되지 않아서 뭐 보드게임 받은 거예요. 요청한 걸 받은 거죠. I love. 자, love는 like하고 해석이 똑같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샘이 뭘 쓸 수 있다고 했지?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죠? I love saving money. 나는 돈을 아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잘 봐. By ing죠. 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건데 보세요. 이젠 by가 무슨 사야? 전치사. 이거 전치사죠. 그러면 이 by 뒤에 나오는 ing는 이름이 뭐겠어요? 당연히 동명사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봐. 동명사라는 것도 준동사잖아요. 그죠? 그럼 준동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동사의 목적어나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게 명사야. 자, 요거 이해돼요? 준동사에 지금 얘가 누구 역할을 할 거야? 준동사의 목적어 혹은 준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이 명사가 와야 끝나죠. 그게 어디냐면 원래 여기예요. 근데 끝났니 안 끝났니? 안 끝났죠. 계속 길어지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또가 뭐가 붙었어? 또 대시 붙었어. 그럼 또 확인해 봐야지. 뒤에 보니까 어떤 구조가 왔죠? 주어 왔고 동사 어디 있어요? need. 그리고 그렇지. 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자, 지금 다시 그려보면 주어 동사는 왔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이 that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더라. 그럼 한 번 더. 목관대는 하는 역할이 형용사절이니까. 형용사절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that 뒤에 있는 문장들은 뭐 하면 돼?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는. 자, 그럼 여기 있는 대세 이름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목관대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things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됐을 거예요. 그럼 things부터 여기까지만 먼저 해봅시다. things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것들. 물건들. 그럼 어떤 물건인지 한번 해볼까요? 물건이라고 해석하면 돼. 물건들이야. s부터 쓰니까. 그럼 어떤 물건들입니까?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니까 내가 자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 다시 한번. 내가 자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 되죠? 그 다음에 준동사의 목적어잖아. 그럼 뭘 붙여야 돼? 을을 붙이면 되지. 준동사고요. 그리고 해석. by ing는 보자 이제. by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 함으로
써 하거나 하나 더 뭐뭐 해서예요. 쌤은 이 중에 이게 더 편해. 짧아서. 뭐뭐 해서. 자, 그럼 by borrowing부터 해석을 좀 잘 해봅시다. 잘 보세요. by가 무슨 사라고 했냐면 한 번 더 써봐.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 명사 또는 동명사를 쓰는 거죠. 그치? 이 자리에 동사원형 뭐로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문법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당연한 거야. 전치사 뒤에 뭐 나오는지 배운 거. 그리고 by borrowing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 by부터 여기까지만 해석 연습해 보세요, 이제. 어디부터 할 거야? by부터 시작하면 돼? 그러면 안 되지. 어디 얘기했어? 뒤에서부터 해야죠. 수식 그림 그렸으니까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어? 바로 여기 I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내가 자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을 뭐 해서? By borrowing. 빌려서. 해석되죠?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by, ing, 빌려서 물건들 내가 자주 쓰지 않는 필요로 하지 않는 이렇게 잘라 먹으면 안 돼. 이러면 해석이 절대 늘지 못해. 쌤이 그림을 왜 그려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수식이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해석을 먼저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해보자 다시. 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things부터 여기까지 먼저 하라고 했거든. 그럼 어떤 물건들인지 해볼까요? 내가 자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을 까지 되죠? by borrowing 뭐해서? 빌려서. by ing까지 해석됐죠? 잘 봐. 이제 이 by ing는 뭘 때 쓰는 거냐면 이 표현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수단 방법이에요. 여기가 바로 선생님이 써볼게. 이게 바로 얘들아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이야. 이 by ing가. 그럼 여기까지 봐봐요. 나는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라고 했지. 돈 모으는 거 좋아하니? 그래 어떻게? 그 수단 방법이 여긴 거야. by ing. 해석만 하지 말고 아, 나는 돈 모으는 걸 좋아한대. 그래? 어떻게? 그 어떻게가 여긴 거야. by ing가. 그럼 이제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요. 나는 뭐 해서야 이제? 나는 내가. 나는 내가 자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을 빌려서 돈을 절약하는 것을 좋아한다. 돈을 아끼는 걸 좋아한다.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한 번에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 이거. 안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연습해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이거.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also, 또한이란 뜻도 있고 게다가란 뜻도 있어요. 또한, 게다가, 이렇게. 또한, 게다가 I think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라고 나왔는데 얘들 I think라는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뭐 생략돼 있다고 했어요? 항상. 접속사 that은 생략돼 있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로쳐버리는 거야. 우리가 가르친 부분은 누구 자리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다. 그쵸? 무슨 절? 명사절. 해석은요? 뭐뭐라고 생각한다 할 거 아니야. 그지? 나는요. 그것이 environmentally friendly 뭐하다고? 친환경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라는 거예요. friendly는 부사 아니에요. 형용사지. 알죠? 기억하시죠? 이거 형용사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나는 그것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요? 여기서 말한 it. 뭐 하는 것? 그 내용이 앞 문장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by ing부터 끝까지 색칠해봐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by ing 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 기억나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이수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 다시 한번 그 부분 해석해보면 뭐 하는 것? 내가 자주 쓰지 않는,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뭐 하는 것? 빌리는 것까지.
그지? 그 빌리는 것이 뭐하다?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자르면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더 정확히 따지면 이 ing부터 시작하는 부분 아니야? 그치? 그럼 더 짧게 줄여보면 borrowing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한 번 더? 해봐. borrowing 말로 해봐 영어로. borrowing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ing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니?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것,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끊고 수식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떤 것, 내가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borrowing, 빌리는 것, 이 뭐하다고?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문장은. 되게 짧지만. 알겠어요? 그리고 좀 더 느껴봐. I think라고 했으면 이 필자의 생각이고 주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내가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빌려서 쓰는 것이 뭐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필자의 뭐야? 주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장을 풀 때 I think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느끼면 돼. 아, 이 문장이 뭐다? 주장. 필자의 주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거꾸로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다음 문장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이 문장은 통째로 색칠을 하세요. 이 문장은 통째로 색칠을 하세요. 색칠했나요? 자, 문법 중요한 거 적을 거니까 잘 봐. 우리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배워요. 근데 더 플러스 비교급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콤마를 찍어요.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구조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구조가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잘 봐. 이 원리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봐주세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얘랑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구조니까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비교급을 써야 되는데 뭐에 비교급을 쓸 거냐는 여기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져요. 자, 원래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지? 목적어가 올 때도 있고 보어가 올 때도 있고 또는 일형식 동사라면 부사가 올 때가 있지 않겠어? 요거 이해 되죠? 이건 형식에 따라 다른 거야. 요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런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들이 어디로 가냐? 이 비교급 자리로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가 두 번 나오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엔요? 점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앞문장 내용이 뭐가 되냐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더 비교급 문장은 결과가 돼요. 자, 그러면 요 구조를 가지고 써먹어 볼 거야. 일단 다 적었어요? 다 적어보세요. 다 적었어요? 자, 적었으면 이제 지울게요. 책에 있는 문장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봐봐. 얘가 주어지? by가 동사잖아. by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지.
그럼 뭐뭐를 사다니까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 지금 보니까 your product 보이죠? 그러면 얘가 원래 뭐야? 목적어야. 맞죠? 그럼 목적어의 무슨 급? 비교급.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pure 하면 배운 문법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쌤이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레스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왜 안 되지? 쌤이 이런 얘기 했지. 명사에 S가 붙어 있다는 건 가산명사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few, 이게 원래 few의 비교급이야. 그죠? less는 뭐의 비교급이야? little의 비교급이죠. 우리가 기억해보면 얘들이 이거잖아. few는 뒤에 무슨 명사? 복수, 가산, 명사가 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little은 어땠어? little은, 그렇지. 불가산 명사가 온다고 배운 적 있잖아요. 그리고 가산명사, 불가산 차이가 뭐라고 했냐면 쌤이 S 기억하면 된다. 기억하죠? 그럼 다시 봐봐. S가 붙어있잖니? 그래서 리틀의 비교급인 레슨 이 자리에 오면 틀려요. 조심합시다. 자, 여기까지 먼저 커머하게 보이니까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할수록? 우리가 fewer는 많으냐 아니고 적으냐? 적으냐? 그럼 우리가 적은 물건을 구매할수록 돼요? 우리가 더 적은 물건을 구매할수록 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더 비교급 한번 또 왔어요. 이것도 연습해 보는 거야. We save 뒤에 뭐 봐라. 그치?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게 어디로 갔어? 그치? Resources로 간 거죠. 보이세요? 자원. More resources니까 비교급으로 써서.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자원을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아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원인, 이게 결과야. 그럼 우리가 뭘 하면, 거꾸로 가, 우리가 뭘 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어요? 더 물건을, 적은 물건을 사면, 적은 물건을 살수록 자원은 아껴지게 되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잘 들어.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오면 주제문이다.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제문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서술형 혹은 문법 문제 문답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문제로 나오거든. 그래서 the fewer product we buy, 우리가 더 적은 물건을 살수록 더 많은 자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아낄 수 있게 된다, 요렇게. 해석됩니까? 중요한 문장이야.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 문장.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는 거지 원급 쓰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들이 오답을 내실 때 여기 원급을 잘 써. 예를 들면 더 more를 써야 되잖아. more가 뭐의 비교급이에요? many나 much의 비교급이죠. 근데 s가 붙었으면 many를 써, much를 써. many를 쓸 것 같은데 여기 many 쓰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원급. more는 무슨 급? 비교급이니까. 당연하잖아. 그쵸? 마찬가지 얘기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few 쓰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죠. 왜? 원급. 얘는 비교급.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모로 조심합시다. 쌤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의 목적어는 뒤에다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목적어를 앞에다 쓸 때는 무슨 급으로? 비교급으로 쓰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의 목적어를 뒤에 쓰지 않고 앞에 썼죠. 무슨 급으로? 비교급으로. 헷갈리면 원래 만들어봐. We buy product잖아. 그치? 이것도 해봐. We save resources죠. 그건 되죠. 그 상태에서 목적어만 어디로 빼면 돼? 앞으로 빼면 끝이야. 그럼 끝난 거죠?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셨을 거야. 아직 안 봤으면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문장을 계속 연습해서 써보세요. 근데 해석만 하지 말고 쌤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구조를 보고, 구조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 자꾸 써봐. 뭐의 비급급인지. 아까 문제할 때 잠깐 풀어봤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비급급인지, 부사의 비급급인지, 목적어의 비급급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써보셔야 돼요. 알겠지? 다음 문장. 자, 카산드라예요. 카산드라. 자, singing, seen, a lot of positive review 나왔는데 여기 콤마 보이죠? 자, 이거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명사 맞아? 절대 아니지. 왜 아니야? 동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주어, 목적어, 보어죠. 얘가 주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이번엔 현재 분사인가요? 현재 분사도 동사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명사도 아니야. 현재 분사도 아니야. 그럼 뭐지? 분사 구문이죠. 이 자리가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샘이 분사구문은 모양을 반드시 알자라고 했어요. 자, 분사구문 어떻게 샘이 생겼다고 했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ing나 pp형으로 시작을 해. 그리고 나서 콤마 나오기 전까지 동사가 없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주절이라는 게 와야 되는데 주절은 무슨 문장?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쓸 건데 이게 주절이고 주절은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우리가 쓴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한 번 더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할 건데 쌤이 이런 얘기 했죠? 얘들아 분사 구문은 역할이 뭐 플러스 뭐라고 했냐면 그죠? 접속사 플러스 동사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ing나 pp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 얘네들의 성질이 동사야. 그럼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분사구문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번엔 접속사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억하면 돼. 얘들아, 분사구문은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리고 주절. 그래서 부사절, 주절 개념. 보이시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문제로 나온 거. ing나 pp형 중에 둘 중에 답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거지? 우리 뭘 찾으면 돼요? 목적어 찾아보면 돼요.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보이면 있으면 ing로 없으면 pp형 쓸 거 아니야. 그지? 확인해 보세요. a lot of는 무슨 사야? 이거 형용사죠. 그럼 목적어는 아직은 아니네요? 목적어 어디 있어요? 리뷰. 그렇지. 여기 있죠. 그럼 목적어가 있으면 뭘로 해야 돼? 얘를 답으로 하죠. 근데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에 맞춰서 적정하게 써주면 되거든? 쌤이 조금 도와주면 이 앞에는 접속사 after 있죠? 요거를 붙이면 딱 좋아요. 그럼 뭐 한 다음이야? After singing a lot of positive reviews. 뭐 한 다음에? 많은 긍정적인 리뷰 후기를 본 다음에. 이거죠. 본 이후에 나는 자 이러겠는데 잘 봐. 샘이 분사구문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하라고 했거든? 뭘 하라고 했냐면 주어를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래야 해석하기 편하다고. 그러면 주어가 이었잖아. 살려내. 그럼 누가 보고 나서야? 내가. 자, 그럼 다시 넣어서 해볼까요? 내가 뭐 한 다음에야? 많은 긍정적인 후기를 본 다음에. 되죠? 되시죠?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중요한 게 주어거든? 생략되어 있더라도 주어는 살려놓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해된 거야? 자, C는 답이 안 됐겠죠? 목적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주어인 I를 넣어서요. 그럼 내가 뭐 한 다음에야? 많은 긍정적인 후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기로? 내가 또 할 필요 없어요. 한번 써먹었잖아. 봐봐. 써먹었잖아. 그럼 안 해도 돼. 여기서 주어는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많은 긍정적인 후기를 본 다음에 또 내가 하지 말고 빼자. 다음에 뭐 하기로 결정했어? 투부정사 하기로 결정했어. 뭐 하기로? To borrow a bike helmet. 보시면 준 동사의 목적어인 거 아시죠? 본 다음 뭐 하기로 결정했어? Bike helmet. 자전거 헬멧을 빌리기로 결정했어요. 해석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요? 자, 이번엔 이 문장을 풀 센텐스,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것도 연습해봐야 되잖아. 이건 지울게요, 이제 밑에 건. 자, 분사구문을 다시 풀 센텐스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쌤이 아까 after라는 접속사는 힌트를 미리 줬습니다. 접속사죠? 그 다음 주어는 I 있으면 되겠고. 자, 이게 singing이었잖아. singing을 얘들아 이제 써볼게. 이 singing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시제를 맞춰야지. 그래,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여기도 뭘 써야 돼? 과거 동사 써야지. 그럼 해보세요. So, 그럼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그럼 after I saw, 나머진 그대로 a lot of positive reviews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 요렇게 요 과정, 특히 이 부분 singing을 so라는 과거동사로 바꿔야 되는구나. 왜 바꿔야 돼? 주절의 시제와 같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됐나요? 그럼 after I saw a lot of positive review인데 얘를 다시 또 분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에다가 ing, 묻힌 게 singing이겠죠. 돼요? 이거 학교 수업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잘 들어봐. 학교에서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다 적었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when I got it,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when 무슨 사?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컴마까지, 무슨 절? 부사절. 그리고 however 했잖아요. 이 however는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컴마가 바로 붙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컴마가 앞뒤로 다 있죠? 해석할 때는 얘부터 하세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러나 이러지 말고 얘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뭔가요? 앞에서 바이크 헬멧이죠. 내가 그 바이크 헬멧을 자전거 헬멧을 받았을 때 그 자전거 헬멧이 was broken. 무슨 태? 수동태. 왜? 망가졌으니까? 그러지 말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문법으로 기억해 보세요. 자, 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was breaking. 이거 왜 안 되죠? 쌤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진행형이라고 했고요. 기억나죠? 진행형은 뭐랑 개념이 같아? 능동과 개념이 같으니까 얘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얘가 답이려면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럼 안 되지. 얘는 왜 수동이 됐어? 목적어가 없다며. 없을 때 쓰는 게 수동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 was so upset. 내가 너무 뭐했다? 화가 났다. 이거죠. So는 부사라서요. 형용사 수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왜 화가 났죠? 내가 자전거 헬멧을 빌렸는데 그 빌린 헬멧이 어떻게 됐어? 망가져 있었죠. 됐나요? 다 됐죠? 다음 문제. 요 문장까지만 할 거야. Ask your neighbors 갖고 우리 그 업체 이름이었죠. 이 업체가 이제 답장을 한 겁니다. 자, we are sorry that 해석 한번 해보세요.
색칠한 다음에 봅시다. 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거 얘들아 감정 형용사잖아요. 이 감정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온다라는 건 감정의 원인이나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게 되어서. 그럼 뭐 하게 돼서 유감이냐, 뭐 하게 돼서 죄송하냐 라는 거죠. 자, you had such a negative experience인데 such는 문법이 하나 있어요. 자, such on a on 형용사 플러스 단수 명사 순서로 씁니다. 자, such a on 형명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such는 형용사예요. 얘가 형용사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러한 그러한 이러한 그러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이러한 또는 그러한 negative experience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서 경험하다겠죠. had experience니까 그지? 경험을 가지다 해석하지 않잖아. 우리가 경험을 하다죠.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해석 되셨어요? 교과서 써는 해석대로 가지 마세요. 봐봐. 우리는 당신이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뭐하다? 죄송합니다. 이 뜻이에요. 해석 되셨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접속사대 쓴 거고 이해된 거지? 그럼 얘가 왜 미안한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고객이 지금 뭐 했어요? 불편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망가졌잖아. 너가 택배 시켰는데 벽돌이 와봐. 그런 느낌이야 얘가 지금. 아니 몰랐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고 콤마가 왔잖아요. 무슨 쪽 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다 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이제.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겠죠. 그럼 to fix this issue니까 이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fix는 해결하다 뜻도 있어요. 물론 수리하다 고치다도 있지만 풀다 해결하다 뜻도 있거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해하면 되냐면 to solve라는 단어 있죠. solve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solve가 더 잘 쓰니까.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we are asking lenders 나왔어요. 그 다음 문법이죠. 자 여기 ask는 몇 형식 같습니까? 4야 5야? 4형식이려면 동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4형식이려면 lenders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명사가 또 나와야 되잖아. 그지? IO, DO 자리려면.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기를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명사처럼 생겼어. 이게 어딜 봐서 사물처럼 생겼어. 그죠? 그래서 쌤 이런 얘기도 했다. ask가 4형식이려면 그래 IO 나왔어?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favor 아니면 question. 되었죠? 기억하셔야 돼요. 어딜 봐도 4형식이 아니야 얘는 지금. 알겠지? 그럼 몇 형식이다? 그렇지. 5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기억을 해보시면 어? 얘가 주어잖아. 얘 동사라며. 얘 누구 자리야? 목적어. 여기 누구 자리겠어?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쓴다고 배웠거든 우리가? 자 밑에다 쓸게요. 선생님 구조.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알아보기 편하게. 자 주어 동사는 ask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명사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이걸 우리가 몇 형식이다? 이게 5형식이다. 그럼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구조다.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은는이가가 아니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에게. 그렇죠. 그럼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지 쓰시고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지. 자, 그리고 살짝 보세요. 우리가 borrow라는 단어는 뜻이 뭐였지? 이건 빌리다죠. 그럼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뜻이 뭐가 돼? borrower. 이건 빌리는 사람이에요. 물건 빌리는 사람. 그럼 봐봐. lend. 아까 borrow 했잖아, 그지? lend는 무슨 뜻이야? 빌려주다예요. 다시 한번. borrow는 빌리는 거고, 남의 걸 빌려오는 거야? lend는 빌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er을 붙여. 그럼 어떤 뜻이 될것 같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돼요. 다시 얘는 어떤 사람? 빌리는 사람이고 얘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이 lenders가 지금 여기 왔죠. 빌려주는 사람이야.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할까? 얘한테 뭐뭐에게. 그럼 누구에게? lenders니까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물건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뭐 해달라고? to 부정사 해달라고. 보이나요? 그리고 준 동사의 목적어. 쌤이 이런 얘기 했지? The picture of 명사. 뭐뭐의 사진.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물건들의 사진이죠. 물건들의 사진을 regularly, 어떻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to 부정사를 수식하는 단어거든. 그래서 이 사진을, 물건들의 사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are asking.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뭐 해달라고? 이 물건의, there는 소유격 해석 안 해도 돼요. 물건의 사진을 규칙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뭐 하고 있다? 마무리.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해석됐나요? 됐죠? 해석됐나요? 그 다음, this will let, 나왔는데, this. 이것이 뭘까요? 여기 색칠해봐. To update부터 regularly까지. 그럼 이 to update 부분이 this거든? 주어 자리에 온 거니까 해석이 어떻게 바뀌면 되겠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물건의 사진을 업데이트 하는 것. 그게 this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의 사진을 규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뭐할 것이다? let 사역동사 배웠죠? 그래서 쌤이 사역동사 let은 얘는 쌤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서 얘는 let은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고 했고 절대로 쓰지 못하는 건 to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럼 to, no 나오면 틀려?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하게 한다지. 그럼 다른 사용자들이 뭐할수 있게 할 거야? No, the exact condition of the product이니까 그 제품의 정확한 상태. condition은 상태란 뜻도 있고 조건이란 뜻도 있어. 그 중에 뭐가 맞겠어? 물건의 상태겠죠. 그래서 그 물건의 정확한 상태. exact는 정확한이에요. 정확한이란 단어는 exact란 단어도 있고 얘들아, accur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ccurate, 정확한, exact, 정확한. 그래서 정확한 상태를 뭐할수 있도록, know, 알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지 마세요. 쌤한테 배운 문법 하나 더 써먹어봐. 자, 주어, 다시 한번 써볼게.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라서 뒤에 명사, 그 다음 뒤에 누굴 쓴다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쌤이 이런 얘기했다? 얘 바꿀 수 있다? 다른 단어로? 뭘로 바꾼다고 배웠냐면 주어 다음에 쌤이 이거 allow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기억해요? 그럼 allow를 쓰게 되면 몇 형식이야 이거?
오형식이고 얘도 명사 쓰는 것까지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달라지지. 뭘로 바뀔까? 그렇지. 얘로 바뀌죠.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 여기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야. 해석은 동일해요. 주어는 목적어가 허락한다 해석하지 말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기억하죠?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한다. 해석 동일하거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동일하죠? 이렇게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한번. 주어, let, 명사, 동사, 원형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주어, allow, 목적어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됐나요? 만약 바꾼다면 this will allow, 말로만 해봅시다. this will allow other users. 그 다음엔 투부정사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잘 나온다니까, 그게? 만약에 동사가 let이 아니라 allow로 바뀌면 여기가 to know로 바뀌어요. 알겠니? 이두 개가 똑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들 가끔 바꾸셔. 그래서 이것이, 이건 뭐였어? 업데이트 하는 것이지, 간단하게 말하면. 사진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다른 사용자들이 의미상의 주어, 뭐할수 있게 한다? 정확한 상태, 그 물건의 제품의 정확한 상태를 알수 있게 한다. 허락한 데서 가면 안 되겠죠? 요거 된 거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세요.